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2를 라즈베리 파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API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한번 곧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할 거고요. 4에다가 라즈베리안을 설치를 하고 SSH를 설정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SSH로 라즈베리 파이 쪽에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로 접속을 했고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 쪽 터미널에서 지금 몇 가지 이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 전에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sudo apt-get 업데이트 해서 패키지 리스트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건데 이제 sudo apt-get install git lib usb 1.0 하이픈 0 하이픈 dev 하고 gbbl 하고 build essential.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 같은 경우에 꼭 라즈비안 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하기 싫어가지고 하이픈 y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소스 코드를 내려받을게요. git clone hps-github.com chmod labs pc2. 이렇게 하면은 pc2 관련된 소스 코드가 이제 다운로드 돼요. 이제 한번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빌드를 해볼게요. 우선 다운로드 받았던 PC2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USB 라이브러리 빌드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build USB, pixie USB2 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아두이노 할때 했던 것처럼 이제 블록스 그 블록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API 예제를 한번 이제 빌드를 해볼게요. 이제 빌드 get 블록스 cpp 데모 shell 스크립트 해서 이 예제를 이제 빌드를 했어요. 이제 이 빌드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cd 점점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빌드 폴더가 있는데 빌드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get blocks cpp 데모 폴더가 있어요. get blocks cpp 데모 폴더 들어가셔서 다시 파일들 보시면은 이제 빌드된 예제가 있어요. 얘를 sudo get blocks cpp 데모 하시면은 예제가 실행이 됐고,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 3으로 한번 놔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PC2랑 라즈베리 파이랑 USB를 연결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 인식될 수 있는 3으로 놓으면은, 저번에 아두이노 예제할 때처럼, 이제 인식된 3물에 대한 정보가 터미널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제를 꺼주시고, PC2 가장 상단 쪽 경로로 와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제 폴더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소스 파일 폴더가 있어요. src 폴더. 여기서 src로 들어가셔서 이제 호스트로 들어가셔서 네,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방금 예제 빌드했던 게 이제 lib pixie usb2 examples 이 폴더 안에 있는 건데 lib pixie usb2 examples 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밑에 get blocks cpp 데모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검색하시면은 이제 cpp 파일이 있어요. 얘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위에는 이제 주석이니까 무시해 주시고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C 누르면 꺼질 수 있게 세팅해 놨고, 그 다음에 프린트 F로 이제 예제 실행될 때 이런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랑 좀 비슷해요. 아두이노 할때 이제 픽시, 이닛 하는데 픽시 여기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립 픽시 USB2. 헤더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왔죠. 여기서 아두이노 때처럼 PC2 변수 선언해서 픽시라고 선언해 놨고, 여기 이제 스태틱 불린 변수 해놔가지고 이제 아마 아래쪽에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여기 핸들 SIG interrupt 함수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종료되도록 하려고 할때 사용되는 변수 run 언더바 플래그 있고, 그 다음에 getBlocks 함수 있는데 이건 아래서 호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픽시 init 해가지고 만약에 리절트가 이제 음수다, 0 이하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있는 걸로 판단돼가지고 이제 아마 에러 메시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성공했다고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예제 실행했었을 때 픽시 이제 버전 정보가 표시됐던 것처럼 여기서 버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버전을 출력해주고, 만약에 버전 못 갖고 오면은 아까 초기화 할 때처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두이노 때 봤던 것처럼 체인지 프로그 이용해가지고 컬러 커넥티드 컴포넌츠 해가지고 이제 PC2 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컬러 커넥티드 컴포넌츠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여기 무한 반복 있는데 여기서 무한 반복으로 getBlocks를 계속 호출해주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Ctrl C 눌러가지고 run flag 쪽 불린 변수가 만약에 이제 false가 됐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시키면서 이제 PC2 getBlocks demo exit이라고 뜨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getBlocks에 있을 거예요. getBlocks 가면은 아두이노 쪽이랑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텐데, 여기서도 예 pc.ccc getBlocks 해가지고 명령 쳐가지고 정보 갖고 오라는 명령을 치고, 그 다음에 pc.ccc.numBlocks 해가지고 이제 인식된 사물이 0개 이상인지 아니면 0개인지 그거 가지고 이제 if 문을 들어갈지 빠져나갈지 할수 있게 해놨고, 만약에 그 0개 이상이 0개보다 많다면은 여기서 이제 인식된 된 사물의 개수가 표시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또 아두이노 쪽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블락스 쪽에서 해당 사물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프린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 시간 PC2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한 다음에 이제 API로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이전 시간에 아두이노로 제어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PC2를 제어를 할 때, UART나 iSCSI나 SPI나 다른 인터페이스로 제어를 할때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